이제 스마트폰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한 다음에 스마트워치로 정보를 전송하게 되고 이제 동기화를 하게 되면 이 스마트워치에서 시계에서 코스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선택한 걸 통해서 코스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간단하게 몇 미터 후에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주행 중인 방향과, 그리고 현재 그 북쪽이 어디인지 서쪽이 어디인지 간략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0m 후에 오른쪽으로 꺾으라는 거거든요. 지금 자동차 아닌데 제가 지금 깜빡이를 켜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불법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뭐 자전거라든가 아니면은 저속의 오토바이, 그리고 달리기, 그리고 걷기, 그리고 우리가 등산, 우리가 해외에서 그리고 길을 잃었을 때도 나름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세한 길을 알려주진 못해도 이런 식으로 이 직선으로 길을 알려주고 현재 위치와 그리고 방향을 화살표로 알려주니까 간략한 내비게이션 기능으로는 충분하거든요. 이 기능이 정말 개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포센스티비 이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민 인스팅트 2 솔라라는 시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워치입니다. 뭐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처럼 이제 앱스토어에서 앱을 설치를 해서 이제 그 페이스를 워치 페이스를 꾸밀 수 있고 다양한 기능, 뭐 간단한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치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처럼 뭐 공간이 크고 화려하고 미려한 그런 어플을 설치할 수는 없어요. 좀 간단한 그런 어플만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시계의 장점은 무엇이냐? 배터리입니다. 태양광 충전도 되고 무려 풀 충전 시 한 17일 정도 배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쓸 수가 있고요. 이게 태양광이기 때문에 태양 아래서 활동하면 며칠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태양광이 뭐 유의미하게 뭐 길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시계에 대한 그 면적이 그 디스플레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 손목에 비해서 이게 시계는 굉장히 두꺼운데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이즈가 대략 우리 G샥 보면 그 비슷한 크기보다 조금 더 큰 디스플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G샥의 보편적인 그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해상도가 아닙니다. 보시면은 약간 자글거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이게 폰트가 한국 전용 폰트가 아닌 것 같아요. 선명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카시오 G샥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디자인이 굉장히 구립니다. 뭐 어디 좀 중국산 시계, 뭐 싸구려 저가형 시계 이런 느낌의 그런 디자인입니다. 요새 중국 시계 되게 잘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그 중국산 저가형 시계 있죠. 뭐 1,000원, 2,000원 뭐 이런 진짜 싸구려 그런 시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히 제가 중국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도 굉장히 시계 잘 만들어요. 하여튼 이게 시계 디자인이 굉장히 구리다. 저 얼핏 보면은 이거 뭐야? 만원짜리, 이만원짜리 시계 아니야? 이 정도로 되게 디자인이 구립니다. 그리고 착용감도 굉장히 떨어져요. 이 줄도 약간 부드러운 소재인데 되게 끈적끈적하고 하여튼 기본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카시오 만원, 이만원짜리 시계보다도 훨씬 떨어져요. 이 기본기가 정말 착용감 구리고 끈적거리고 불편해요. 제가 한번 풀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시계줄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게 어느 정도로 부드러워야 이게 불편하지 않는데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이게 잘 풀립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끈적끈적거려요. 이게 카시오 G샥이나 그냥 일반 카시오 브랜드도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를 쓰질 않거든요. 이게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잘 풀리기도 잘 풀리고 굉장히 끈적거리고 착용감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줄짜리가 진짜 불편해요. 착용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이게 스마트워치 특성상 여기 심박계 그
심박 센서가 들어가는데 이게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100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100이에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동그랗게 100입니다. 이게 굉장히 거슬려요. 이게 툭 튀어나오는 게. 이게 툭 튀어나오는 게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 그 시계를 착용하다가 이런 스마트워치, 심박 센서가 있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면은 불편해서 못 써요. 그리고 더군다나 가미는 기본기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끈적거리고 불편해서 아마 금방 못 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계는 거의 매일 착용하고 가장 많이 착용하는 시계입니다. 롤렉스보다도 더 많이 착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배터리가, 저는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중시하는데 풀 충전 시 17일 정도 쓰니까, 그리고 태양광 충전하면 그 이상 며칠 더 늘어나니까 기본적으로 한 20일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충전에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이게 스마트워치다 보니까 그 핸드폰에서 오는 전화라든가 알람이라든가 메일이라든가 주식 뭐 알림 뭐 거래 뭐 이런 거 시작해서 또 정말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핸드폰을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할 수가 없거든요. 일하다가도 무슨 어디서 연락이 왔다 그럼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요새 광고 전화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아 광고 전화구나 하면 꺼버리면 되고, 여기에다가 간단한 답장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톡이라든가 아니면 문자메시지가 왔을 때 여기서 바로 표현이 되거든요. 굉장히 이게 그 디스플레이가 작아 보여도 한 세 줄 이상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답장 같은 거는 핸드폰으로 이제 미리 입력을 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대략 기능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날씨 이렇게 뜹니다. 날씨 이렇게 뜨고, 그리고 태양광 어느 정도 됐고, 심박계 뜨고, 온도 이렇게 뜨고, 뭐 칼로리, 뭐 걸음, 뭐 고도, 자 어지간한 건 다 있어요. 여기에 달력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호흡도 있고, 알림, 여기 문자메시지 보이고, 음악 제어도 가능하고, 그리고 GPS를 통해서 간단한 길찾기나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에다가 이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스마트폰으로 목적지를 딱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 스마트워치로 이 시계로 그 길을 알려줍니다. 간단한 내비게이션처럼 여기다 이렇게 길 앞으로 뭐 몇 미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화살표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때 이거를 묶어두고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에서 이 가민 어플로다가 자전거 도로를 설정한 다음에 목적지로 설정을 해두고 이걸 하면은 GPS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내비게이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계 하나로도 충분하거든요. 굳이 뭐 진짜 정밀한 내비게이션 안 써도 돼요. 뭐 화살표만 나오고 몇 미터에서 오른쪽으로 꺾어라 뭐 옆으로 가라 막 이런 거 다 나오니까 이걸로. 그래서 그런 것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이킹, 뭐 러닝 해가지고 트랙백 기능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있고 나루 추적을 할 수도 있고 뭐 지역 계산 뭐 별의별 거 다 있고 이 게임도 가능해요. 이 어플을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게임 같은 것도 됩니다. 지뢰 찾기도 있고 다양해요. 게임도 가능하고 일단 스마트워치긴 한데 간단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약간 지금 보면 스마트폰 이전에 약간 그 피처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처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그 나침반 기능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확해요. 나침반 기능이.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일하다가 불편해서 못 씁니다. 이렇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보시면 전원 끄기도 되고 이걸로 핸드폰 찾기도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스마트폰을 누구 오토바이 할아버지가 이 제 거 스마트폰을 훔쳐가지고 오토바이 뒤에다가 이렇게 숨겨놓은 거를 제가 이 스마트 워치로 이제 그 핸드폰 찾기 해가지고 찾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시계가 핸드폰 찾을 때 좋아요.
그리고 꽤나 이제 블루투스지만 꽤나 장거리에서도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니 내 거 스마트폰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 할아버지가 오토바이 뒤에다 숨겨놨다니까. 근데 이거를 알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제 핸드폰이 오토바이 뒤에 이렇게 넣어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똥 씹은 표정으로, 아 이거 핸드폰 어떻게 찾았냐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신고하려다 말았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시계 뭐 이거 있고, 이거는 워치페이스는 이제 앱스토어 가가지고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본인 입맛대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음악 제어 알림, 그리고 이런 메시지 같은 경우도 이게 계속해서 누르지 않으면 장기간 보여주거든요, 이 메시지 같은 거를. 그리고 이 진동도 굉장히 두툼하니 정말 파워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야간에도 이게 백라이트가 강해가지고 잘 보이고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하여튼 이게 시인성이 좀 떨어져요. 이게 폰트가 자글자글합니다. 이게 한글 폰트가 아닌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자글자글해요, 폰트가. 이게 좀 한글 폰트처럼 정리정돈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뭔가 디자인만 보면은 너무 별로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구성만을 위한 그런 디자인 같아요. 때도 엄청 작게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해놨는지 모르겠어. 조작감도 진짜 별로입니다, 이거. 이게 전체적으로 다 별로예요. 시계로서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기본기가 전부 다 별로입니다. 그러나 막강한 배터리와 그리고 이제 막강한 기능들,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쓰는 거지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이것보다 더 막강한 기능을 찾으려면 뭐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를 사야 되는데 그 배터리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맨날 충전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 번 충전하면 거의 20일까지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매일같이 착용합니다. 제가 정말 시계로서의 기본기는 떨어져도 이걸 매일같이 착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써보면은 진짜 이게 맛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인포센티비 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